자, 오늘 계속 누가복음 강해 이어지겠는데요. 갈보리와 골고다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골고다죠? 골고다. 어떤 성경에는 갈보리, 어떤 성경에는 골고다, 또는 해골의 곳,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변천 과정을 또 왜 그렇게 불리워지고 쓰여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상식선에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골고다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 굴굴타라는 아람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람어. 근데 이것이 헬라음으로 바뀌면서 크라니온으로 바뀝니다. 크라니온. 그리고 이 크라니온이라는 헬라음은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칼바리오라고 부릅니다. 칼바리오. 이 칼바리오가 우리 개신교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갈보리, 갈보리.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는 사실 다른 표현의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과제가 남는데, 해골이라는 곳으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가 보통 사형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시신이 묻어지고 유골이 쌓여져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해골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실제 그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형 자체가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26절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난주 잠깐 이 부분을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이제 다른 성경에는 공동 번역 같은데, 새표준 성경 같은 데는 키레네라고 좀 원래 음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구레네 구레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보통 구레네 시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키레네입니다. 이 키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식 이름을 가졌지만 추정컨대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아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려고 고국을 찾았었겠죠. 그러다가 연도에 서 있는 구경꾼으로 한 사람으로 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로막대기죠. 십자가는 이미 기둥은 세워져 있고 이제 가로막대기를 죄수가 친히 짊어지고 오르는데, 그 연도변에서 강제로 차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 결론을 어떻게 맺었죠?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보면 원치 않지만 억지로 해도 복이 된다. 믿습니까? 예. 새벽 기도도 억지로 나오세요. 예. 복이 됩니다. 예.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살금살금 의미가 생겨지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즐거움이 생산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처음에는 처음부터 막 눈 뜨자마자 나가고 싶어가지고 환장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 새벽 기도를 해도 힘든 게 새벽 예배입니다. 목회자들 고백을 들어보면 실제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소명이 없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자기 입으로 한 얘기니까 거짓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 새벽 예배가 힘들어서 목회 그만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철학이도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아주 순종을 잘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무죄 선언을 했죠. 그러면 그에게 죄가 없나요? 아닙니다. 무죄 선언을 내렸지만 헤롯도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즉 성경적 근거에서 죄다 아니다의 구분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유일한 근거고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죄의 정의가 달라져요. 그가 사회적인 규칙에 따라서 질서를 잘 지키고 바르게 판단했더라도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죄의 정의는 출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얘기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선적인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 아가 정의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랑의 장르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분, 휴메니즘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한 사랑이 아닐 때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독교적 가치는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가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문안 인사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제가 사실 그 오늘 문단에서 제일 좀 고민이 많았던 대목이 여기입니다. 뭐 고민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피 우는 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게 뭐가 이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히 뭐 이상한 대목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상하게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가장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보는 게 원문이거든요. 헬라어를 쭉 주회를 하다 보니까 이 울음이 습관적 울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습관적 울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드레네오라는 헬라 말을 써요. 콥토 드레네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여러 용례를 여러 사람의 견해를 입장을 뒤져봤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습관적인 울음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아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애곡하거나 애도하는 데에 습관적인 애도와 애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도 통곡을 시켜요. 울음을 시켜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위로를 위해서. 사실 그 풍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 가짜 울음을 울어요. 이게 이제 조문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아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작은 어머님은 대구 분인데, 아이 이제 그 고모님이 영주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저도 내려갔죠. 이제 아이고 아이고다 아유 오셨어요. 예, 네, 그러고 이게 이제 이런 풍습이 사실은 민족마다 조금 양태는 다르지만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 여인들의 애곡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여인들의 울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경을 잘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왜 울어야 돼, 여자들이? 갑자기? 아, 뭐 그것이 관습적인 울음이든 또 정말 애도하고 싶어서 우는 울음이든 초점은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보십시다. 기독교의 최대 적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동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최대 적이에요. 십자가를 동정하거나 또는 십자가를 애도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에는 이 부분을 여인들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울었을 것이다. 더더욱 문제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에요. 언젠가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영화에 반군이 성당 안을 밀어 닥쳤습니다. 그때 신부 하나가 그 반군의 무리들을 틀어 막으면서 온몸으로 맞서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절규 장면이 뭔지 아세요? 막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신부 이름이 로메로인가요? 그래요.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맹랑한 소리입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그렇게 꽤 괜찮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더더욱 애도하거나 동정해서도 안 돼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인간이 고발당해야 될 초점은 우리가 얼마나 여지가 없는 철저한 죄인인가. 이게 들통이 나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요? 아직도 인간에게 괜찮은 구석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 없이는 쓰레기예요. 너무 심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저를 봐도 그래요.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건지심과 구원의 내심이 없었다면 쓰레기만도 못한, 이 벌레만도 못한, 그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얘기입니까? 이 성경의 얘기예요. 뭐 여기 기분 나쁘세요? 기독교를 자꾸 교양 과목으로 만드는 것만큼 잘못된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중에 꽤 괜찮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에 무서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 고통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피가 낭자에 흐르고 미세한 피부의 찢어짐과 흐르는 피 실핏줄까지 적나라하게 처절하게 묘사해서 예수님의 고난에만, 이 고통에만
초점을 맞췄다는데 약점이 있어요. 십자가에 진짜 드러내고 싶은 성경의 의미는 고통이 아니에요. 수치입니다. 수치. 모욕과 수치입니다. 우리가 뒤집어 썼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언을 한번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린 어떤 것을 당해도 억울할 게 없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 처절한 우리의 진의가 십자가 앞에 들통이 나지 않으면 아직 그 영혼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억울할 게 없어요. 본전이 죄덩어리인데 뭐가 억울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길을 잘 보세요. 십자가는 그 쑤시고 들어오는 고통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모욕과 수치를 뒤집어 쓰신 길입니다. 한마디 입을 열지 않고 그 행악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 위에 꽃이에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 제일 무서운 게 무지거든요. 무지.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그건 핑계가 안 돼요.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모르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 보자고요. 이 길목은 굉장히 우리 구원을, 인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길목이에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앞으로 닥칠 재난이, 고통이,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지 젖먹이지 못하는 젖, 배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배, 차라리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재난이 닥치는데 아이를 생산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죄 없는 아이들이 겪어야 될 끔찍한 멸망이, 이것은 가까이는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 하면 AD 70년에 로마군이 들어와서 성소를 훼파하고 더럽히는 장면, 곧 닥쳐질 예루살렘의 침공과 멸망을 암시하는 그림이면서 저 너머 다가올 종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벌어질 그 끔찍한 재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강화하여 설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에 그런 재난의 날, 마지막 날이 오면 사람들이, 여기 산들이라 그랬는데 높은 산을 얘기합니다. 높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또 작은 산들, 언덕을 얘기합니다. 산들에 대한 우리를 덮으라. 이거 어머님이 하루 종일 머리에 집덩이만한 보따리를 메고 장사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녁 내내 저희들 곁에서 누우셔가지고 끙끙끙 앓으셔요. 우후후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 끝에 무슨 말을 되새김질 하다 주무시냐면, 아침이 안 왔으면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끔찍하니까. 제가 저 경기도 포천 쪽에 한번 신방을 오래전에 갔었는데, 그 집사님 조남이 이제 성만 얘기할게요. 송 씨예요. 근데 이분이 탄광을 했었어요. 이제 탄광이 점점 사양 사업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채가 늘고 공장이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근데 무너지면 차라리 좋은데 그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계속
어음은 돌아오고 빚쟁이들 독촉은 하고, 이 빚쟁이들 독촉은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제가 간 거예요. 일어나 앉아서 먼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상황을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제가 오래 지났는데도 기억이 남아요. 하루 사는 게 어마어마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때가 저기 30대였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루를 견뎌내는 게 어마어마해요, 목사님.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럴 심정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재난과 멸망의 시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좀 덮어줬으면, 작은 언덕들도 우리를 좀 덮쳐줬으면, 그 소리예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또 보세요. 31절 다 같이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네, 푸른 나무, 마른 나무 대조되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푸른 나무를 또 다른 말로 마른 나무를 기초로 해서 무슨 나무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요? 이게 원문에 보면 푸른 나무가 아니고 젖은 나무예요. 젖은 나무.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아직 있는 나무. 이것을 잠언서에서는 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잠언서 11장을 좀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1장.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는 제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부탁한 줄 알고 막 얘기를 혼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11장 28절부터 좀 봅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을 무엇으로도 묘사를 했죠. 푸른 잎사귀로도 묘사를 했어요. 또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 같이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예, 바로 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을 윗절에서는 무슨 나무로 묘사를 했죠? 생명나무, 푸른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 나무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사실 오실 누구를 암시한 건가 하면 그리스도를 암시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좀 보자고요. 31절을 보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의인인데 공연히 보응을 받아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보응을 받아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른 쭉정이 같은 우리를 푸른 생명나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푸른 나무가 재앙을 받는다면 이 마른 나무는 하물며 더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재앙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재앙이 이제 우리 눈앞에 거의 다 다가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십시다. 이제 그 상징적인 두 인물이 드디어 두 행악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푸른 의나무 같은 분인데 중앙에 매달리시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매달려요. 여기서 행악자라는 헬라말은 정확하게 이런
직역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자들, 이 행악자가 쓰여진 원문의 원뜻입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라바 같은 레지스탕스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진짜 죄를 지어서 매달린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처형될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굉장히 끔찍한 범법자인 것만은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사복음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제가 간단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가 기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복음은 여기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이 묘사가 정확히 다 기록이 되었는데 전부 담백하게 뭐라고 묘사를 끝쳤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태,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묘사를 더 이상 부사나 형용사를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 꽝꽝 박는다는 둥 이런 묘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사복음서의 기자가 모두 성령의 감동과 터치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팩트만 담백하게 담아낸 의도를 넉넉히 여기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내용을 너무 많은 것들로 장식을 해놔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휴머니즘적인 모습으로, 인간으로, 박애주의로, 윤리로, 너무나 이 담백한 구속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갖다가 너무 미사여구를 여기에다가 덧칠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는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부러 무서운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만 딱 한 문장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묘사지만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까지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절제를 통해서 담백하게 담아내고 싶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적 기록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복원시켜내야 될 아주 심플한 십자가의 오리지널 미닝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더 이상의 설명을 설교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누구도 이해와 상상해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만큼 우리에게 온 인류의 큰 울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떨림 울림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거보다 온 인류에게 공명을 주는 큰 울림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소리를, 이 장면을 강단과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원래의 색채대로, 원래의 느낌대로 복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어느 쪽 강도가 낙원의 허락을 받았나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성경에는 방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도, 한편 강도. 그건 논센스로 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제가 좀 뻘쭘하네요. 예. 보통 이제 오른쪽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일체 기록이 없어. 그냥 한쪽 강도. 근데 문제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하지 않았기 까닭에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범법자들과 같이 취급되는 예수님, 우리의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범법자들과 같이 처형당하시고 취급되는 예수님, 그래야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냐 보다도 그 범법자들 사이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저 성경을 좀 읽을까요? 36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다. 예,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억울함에 대한 자기의 변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저들은 어느 범주까지일까요? 오고 오는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행악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이 십자가에 세 개의 십자가 갖는 깊은 구속의 그림자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실체를. 똑같은 용서함을 선언받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낙원을 허락받는 자가 있고 반면에 그 구원의 초대를 거절한 자가 있었어요. 인류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죄와 죄가 아닌 것이 기초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편이 되어서 분명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역사에 공포를 했어요. 나름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이 되죠.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하고 한마디도 섞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예 그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두 행악자가 이렇게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십자가 주변으로 각양각색의 표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볼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절 마저 한 부분만 설명을.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뭘 뽑았어요? 제비 뽑을 수. 이것도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아까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죠? 수치와 모욕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겁니다. 속옷 겉옷을 다 나누어 가졌어요. 제비 뽑아서. 이건 하나의 조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하게 결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가장 무기력한 형틀의 현장에서 가장 위대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십시오. 백성들은 서서 뭘 했죠?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뭐 했죠? 비웃었고 로마의 군인들은 뒷줄에 가보면 희롱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희롱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줬어요? 신포도주. 신포도주의 반대말은 뭐죠? 신포도주의 반대말 안심포도주? 네, 단포도주입니다. 단포도주. 그러면 신포도주와 단포도주의 차이는 뭐냐면 어느 쪽이 쌀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신포도주가 싼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해보셨나요? 단포도주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는 싼데 주로 서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애용하는 포도주가 신포도주예요. 싸니까. 그런데 여기에 서민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그 당시에 이 신포도주에 대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최고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노동판에서 땀을 흠뻑 쏟고 주로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곤 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희롱 차원에서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것은 죄목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극하게 조롱하는 팻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우리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제물처럼 스스로 바쳐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 예루살렘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예수님이 신문을 거치고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이 순간까지 오면서 일관된 아주 일반인들은 전혀 눈치 못하는 굵은 보이지 않는 길 하나가 있어요. 패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성경을 읽기만 하면 팩트상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묻고 체포하고 신문하고 억압지르고 매질하고 조롱하고 해서 십자가에 딱 결박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전체 문법과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이고 스스로 이 길을 걸으셨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길이 아니라 고난이 저 앞에 있고 아버지와 결별을 각오하는 죽음의 쓴 잔이 저 앞에 있지만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향하는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은 응답을 그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의 계획과 자신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의 열매로 꽃피워진 거죠. 자, 마지막 몇 절을 보시냐면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9절까지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1절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을 즉석에서 담보받았습니다. 보장받았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를 정점으로 예수님의 용서 속에 극명하게 두 인생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 구원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또 하나는 끝까지 비방하여 그 길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인생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2000년간 흘러오는 끊임없는 구속의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초대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이유는 그분의 구원하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초점은 그 십자가를 인격으로 만나느냐,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인생은 그 십자가에 수식어가 붙고 그 십자가를 변질시키는 시도와 의도들을 마음에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이잖아, 이런 시도들입니다. 이런 교묘한 기독교의 피 흘린 구속의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시도와 의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담백한 절제된 표현 하나가 다시 한번 우리 강단과 한국교회 속에 여러분 심장 한복판에 제대로 원색깔로 복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